국민 여러분의 지혜와 이웃사랑으로 우리는 지금의 코로나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국가가 힘든 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최종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여야는 아직도 추경 편성 방향에 합의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미래통합당은 결단해 주셔야 합니다. 두 가지를 주문합니다. 첫째는 국회가 추경을 내일까지 처리해달라는 것입니다. 추경 처리 시한이 내일까지입니다. 추경 같은 긴급 재정 지원은 시기가 생명입니다. 산업과 생활의 현장은 하루가 급합니다. 숨이 넘어갈 것 같은 현장을 국회가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정부가 비상한 체제로 하루하루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피해 업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지원을 계속해 이 위기의 계곡을 건너도록 도와야 합니다. 동시에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등의 위험요인을 성공적으로 관리해야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G20 화상정상회의가 열리고 세계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국제공조가 본격화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는 소상공인과 노점상, 알바노동자와 학부모 등 여러 분야의 국민들을 날마다 뵙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 저는 우리 사회의 어디까지 위기가 엄습했는지를 듣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시는지, 그러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 위기의 계곡을 잘 건너갈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혜와 이웃사랑으로 우리는 지금의 코로나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힘냅시다. 고맙습니다. 지난 3주간 우리 국민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세계 최고의 모범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특별재난선포는 매우 잘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피해 주민 생계 및 주거 안정 비용, 장례 비용, 고등학교 학자금 비용 면제, 재세 공과금 납부 예외 등 조속히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록 대구 경북만큼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 주민들이 고통도 이해 못지 않습니다. 당장 현금 지원은 어렵더라도 세금 납부 예외 같은 지원책이 전국으로 확대되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가가 힘든 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최종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제 정치권의 본연의 임무를 우리는 충실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래통합당에게 추경을 위한 대결단을 요구합니다. 어제 미래통합당은 우리 당의 추경 증액 요구를 헬리콥터 현금 살포다, 퍼플리즘이다 이렇게 맹공격했습니다. 반면 권영진 대구시장은 추경을 퍼플리즘이라고 하면 국민의 아픔에 동참하는 정치가 아니라며 미래통합당 지도부에 추경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추경 통과 데드라인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아직도 추경 편성 방향에 합의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미래통합당은 결단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 추경안과 우리 당의 증액 요구가 총선용 현금 살포라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은 엉뚱한 관육을 겨눈 정쟁적 공격입니다. 지금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생각할 만큼 한가한 상황도 아닙니다. 국민의 생업이 벼랑 끝에 매달린 상황에서 선거에 미칠 영향을 먼저 생각하면 문제 해결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여야가 마음을 열고 비상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정부가 처음 추경을 설계할 때와 지금의 상황이 또 다릅니다. 내일이 또 다를 것입니다. 지금은 국회가 나서서 비상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결정적 순간입니다. 경제와 민생의 운명이 우리 국회의 판단에 또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은 오늘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 차원의 긴급 논의와 대응을 위해 거듭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연속 회동을 제안합니다. 선거에 대한 일체의 고려를 버리고 오직 화급한 경제 상황과 민생 현실만 바라보고 국회 차원의
비상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합시다. 미래통합당의 대결단을 거듭 요청합니다.